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뭘 소개해드릴 거냐면요. 이거랑 이거. 소개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려고요.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제일 시간 여기 오 그래 눌러봐. 단호박 고구마. 고요. 이제 고철분 30g 기준, 이게 30g이니까 아무래도 뭐 들어있냐면은 330g에 잠깐만 지금 잘안 보여. 아, 제가 손가락을 좀 긁혀가지고 이제 밴드 잠깐 바르고 있어요. 어제 제대로 긁혀가지고 그랬어요. 뭐뭐 들어있냐면요, 이제 단호박 칩, 단호박 93%, 고구마 칩, 고구마 93.3%, 단호박 농축 페이스트, 뭐 단호박 추출액 77%, 고용분은 7% 정도. 그리고 크리스피 오트 그린빈 칩과 이제 그린빈이에요. 쌀과 국산 건조 옥수수, 옥수수 어쨌든 이게 오리온 닥터 유? 오 그래 놀라봐. 호박, 단호박 이거 아까 이거 어제 2개 샀거든요. 이게 괜찮아가지고 이제 동생이 하나 사 하나 먹고 있다 해서 제가 2개 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들어있냐면 뭐 이렇게 기본적인 뭐 나트륨이라든지 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거 비타민 철분 이런 거다 들어있네요. 옆에 지금 저희 집 막둥이 꼬맹이가 와 있어가지고 예 어쨌든 이렇게 들어있어요. 가격은 이제 GS슈퍼에서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유시간 이제 크리스피. 이거는 얘는 가격이 얘보다는 400원 정도 차이나 600원에 샀고요. 이제 뭐뭐 들었냐고 하니까 여기 영양 정보가 먼저 나오네요. 이제 아 여기 보면 아마 뭐뭐 알겠죠? 여기 있네요, 원재료면.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저희 집 꼬맹이가 기막히네. 여러분, 잠시만요.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잠시만 돌리겠습니다. 저기 좀 봐주세요. 저희 집 막둥이고요. 저기서 뭐 하는지 저도 몰라요. 부실. 안에서 뭐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왜 열려고 하는지 참 이상하네요. 문 열다가 실패하니까 그냥 들어서는가 싶었더니 다시네요. 너무 웃겨요. 진짜 저희 집 꼬맹이 항상 저래요, 막내가. 뭘 저렇게 하려고 저는 이제.
몸만 열려 있으면 다 지원해요. 도둑질 하는 줄 알겠어. 죄송해요. 지금 영상 찍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가 보였어요. 죄송해요. 이제 들어가 보였네. 죄송해요. 아, 이 꼬맹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제 마저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웃겨서 죄송해요. 조금. 괜찮으세요. 언니 몰래 찾으니까요. 예, 나중에 종종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트 제거 10분. 하트 10분인가? 어쨌든. 이거 생각보다 맛있긴 한데, 칼로리는 134칼로리고요. 아까 이거는 127칼로리요. 134, 127칼로리. 한 7칼로리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7칼로리. 간단하게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 네, 아무래도. 아까 먹어보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먹어봐서 알아요. 괜찮더라고, 약간. 이제 단맛, 당연히 초코바니까 초콜릿 맛이 많이 나겠죠. 제가 초코 맛하고, 예, 그게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어봤는데 단호박 맛이 많이 나고요. 달기는 다는데 많이 안 달고, 적당히. 예, 달지 많이 달, 그렇게 많이 단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먹으면 담백해가지고, 예, 단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리고 다음은 떡방아 빵이라고 빵 안에 찹쌀떡이 들어가 있어요. 예, 찹쌀떡을 넣어가지고 만든 빵이라는데 전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렌지에 20초. 예, 이대로 렌지에 돌려도 되나 봐요. 아, 이거 이대로 돌리는 게 아니고 약간 봉지 살짝 뜯어가지고 렌지 20초 정도 돌리는 거겠죠? 칼로리는 280칼로리고요. 이거 하나 먹으면 밥한 공기 가까이 먹으면 되는 거겠죠? 죄송해요. 나 저기 꼬맹이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이불 저 안에 이불 넣어놨는데 이불하고 옷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문은 자주 열게 다니겠다. 어쨌든 이거는 뭐가 들었냐 볼까요? 이것도 찹쌀 방아 찰떡 방아 찹쌀떡이군요. 네, 이거 파시고 중국산 아니다. 찹쌀은 국산 아니에요. 파순 다 대부분 다 중국산 쓰나 봐요. 인도네시아. 전라네 뭐. 지금 문 열어달라고 문 끊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높일게요.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틀었어요. 아, 문 열어달라고 고치네. 잠시만요. 아이고, 문 열어줘. 착한 애, 가자.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무튼, 네. 뭐, 이런 정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들었네요. 칼로리는 280칼로리 정도니까 딱밥한 공기의 칼로리에 이제 한 공기하고 칼로리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20칼로리만 딱 더하면 이제 300칼로리니까 밥한 공기 칼로리 거의 비슷하네. 이거 하나 먹으면은 딱 이제 밥한 공기 먹는 정도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영양 정보 싹다 나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뭐죠? 제가 이거 소개해드린 이건 이제 PB 상품은 아니고요. 예, 협찬 아니고요. 제가 다 직접 제 돈으로 다 구매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상 찍는 거예요. 이제 협찬 아닙니다. 다 제가 구매해가지고 다제 돈으로 다 구매해가지고 제가 일한 돈으로 이제 이래서 제가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제가 다 구매한 돈이기 때문에 예, 이거 협찬 아닙니다. 돌아온 산립 레전드 빵 1989라고 돼 있군요. 와, 1989년이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4살 정도. 저보다 4살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27이니까 31겠네요. 와, 이빵 나이가 31이라니. 어쨌든 이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이것도 나중에 한번 먹어보고 제가 맛 평가해드릴게요. 가격 같은 것도 다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번역하고 싹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잘 익은 옥수수 이야기하는 빵인데요. 뭐 스팀 공법으로 이제 완전 쫀득한 뭐 공법이랑 옥수수 빵인데 저희 동생이 고른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앞에 제가 소개드린 빵은 이제 제가 고른 빵이고 이거는 저희 동생이 고른 빵이에요. 스위트콘이 들어가 있구나. 아무래도 옥수수니까 아마 스위트콘이면 약간 그 통조림 그거겠죠? 통조림 그 뭐죠? 이제 통조림 옥수수 캔 있잖아요. 통조림. 옥수수 이제 그 통조림 있잖아요. 옥수수. 통조림이요. 캔 옥수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마 그런 거겠죠? 이거는 칼로리가 293칼로리. 와우. 이거는 7칼로리만 더하면 딱밥한 공기 양이네. 아까 그거하고는 거의 한13 정도 칼로리가 차이 나는데. 예, 어쨌든 빵 같은 거나 뭐 우유랑 먹으면 딱밥한끼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아무래도 밥 대신에 먹어도 괜찮긴 하죠. 가끔씩 자주 먹는다기보다는 빵 같은 경우 자주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한 번씩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예, 이렇게 먹는 게 아무나 나을 것 같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가격은 950원 주고 샀어요. 두개 다. 예, 같은 걸 샀고요. 제가 더보기란에다 따로 올려드릴게요. 이제 얘하고는 이거는 이제 이거 두 개는 별개다 보니까 이거 두 개하고 다른 데서 샀어요. 장소가 다르다 보니 여기 두 개는 GS 슈퍼에서 샀고요. 이거 두 개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치즈 샌드. 보이시나요? 치즈 샌드 보이시나요? 네, 짜잘 못써. 뭐 먹었는지 볼까요? 하니까 이게 제가 가격표가 붙여져 있어서 잘안 보이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뭐뭐 들어있는지 딱 나오죠.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것도 다 따로 가격을 제가 올려놓을게요. 여기는 지금 1,000원짜리하고 1,000원 묶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1,000원인데 이제 이거 탑마트에 샀고요. 표시가 나죠. 이제 아까 그거 탑마트에 샀고요. 지금 1,000원짜리인데 이제 이게 10% 할인해가지고 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게 칼로리가 총 칼로리가 이게 100g당 499칼로리니까 240칼로리면은 240칼로리 240g이면 100g당에 499니까 아마 1200칼로리 정도 예, 아 있었네요. 제 잘못 1200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900원 주고 샀어요. 이 정도 양이 너무 예, 양도 많고 그래서 두개 샀거든요. 한 박스는 이제 이거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걸두개 사가지고 하나는 저희 엄마가 드리고 하나는 제가 갖고 왔죠.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먹을 때
이제 뭐밥 먹고 나서 이제 점심이라든지 뭐 저녁 먹고 와서 간단하게 이제 후식 같은 거 이제 먹을 때 이제 먹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다운로드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탐마트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지금 세일 하거든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이런 데가 이게 좀 이거 좀 찢어서 그런지 안 찢어진 게 있는데 이런 거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원래 그 가격에서 좀더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할인 행사 하는 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1년에 딱두 번인가요? 1년에 이제 두 번이 한다. 1년에 딱 두세 번 정도 해요. 1년에 딱 두세 번 정도 하는데 자주 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이제 몇 퍼센트 빠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이런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잘안 보여서 근데 10% 20% 5% 3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할인이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이런 할인하는 행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는 일반적인 마트에서는 안 하고요. 유일하게 탑마트에서만 이제 할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쪽에 이제 그 시간으로 보면은 2월 27일부터 해가지고 3월 3일까지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저와 같은 데 계신 거나 이제 저와 같은 지역에 계신 분이면 저도 이제 마산이나 이제 창원이나 아니면은 뭐 진해 쪽에 계신 분들이거나 마산 창원 진해 쪽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이제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이나 김해 쪽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창녕이나 밀양 진주 쪽에 계신 분또 통영이나 뭐 고성 이제 그러니까 경남이죠 경남이고요 예뭐 울산이나 경주 쪽에는 경주나 포항 대구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니까 파란색 쪽은, 이제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 부분은 이제 부산 쪽이고요. 여기 초록색깔은 경남 쪽이고요. 예, 이제 여기 빨간색 부분, 이제 이거죠. 이거는 이제 울산 쪽이고, 나머지는 이제 경북 쪽이에요. 경주하고, 포항하고, 뭐, 이제 대구 쪽이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예,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데 아니고 수도권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 이거는 수도권 지역은 없습니다. 수도권 위에 지역은 없고요. 네, 이제 경남하고 경북하고 대구 그러니까 경남하고 경북하고 울산하고 이제 그 부산 쪽에 계신 분, 그러니까 경남하고 경북 이제 울산하고 이제 그 울산하고 이제 그 대구 이제 방금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카메라 메모리가 닫혀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나머지 얘기 마저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경남이나 이제 부산이나 경북 쪽이나 울산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갔다 오시면 되고요. 그외 지역은 없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외 지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역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가서 이제 살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이나 뭐 김해 쪽 이나 이제 저 제가 있는 마산이라든지 아니면 밀양이라든지 창녕, 진주 이제 사천하고 이제 통영 그리고 이제 마산에 말고 경남 고성이에요. 강원도 아닙니다. 경남 고성입니다. 강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금 좀 양산 쪽하고 울산하고 뭐 경주 포항 이제 청도는 대구 쪽인가 봐요. 영천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서 한번
네, 편하게 구매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 아니신 분들은 저도 정확한 거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알려드릴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정확한 건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위치상 아무래도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영상이 또 끊겨서 또 죄송해요. 아무튼 이제 마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영상 마무리할게요. 그외 지역은 저도 잘은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어쨌든 간에. 자세한 건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찍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영상 종료할게요. 어쨌든 간에. 그럼, 빠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